자, 오늘 연애할 시간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네. 아,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었죠. 개그맨 이창명 씨. 여전히 이제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내놨네요. 그 이제 CCTV 자료를 변호인 측이 제출했다고 네. 하는데 일단 그 CCTV 자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뭐 이제 술자리 전후 CCTV도 있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변호인 측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CCTV에 보면 자동문 앞에선 이창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궁금하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고 저도 봤더니 이게 변호인 주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굉장히 많이 취했다고 하면 그 네. 자동문 열리고 닫힐 때 타이밍을 못 맞출 건데 네. 잘 들어간다는 거죠. 싹 열렸을 때싹 나간다는 겁니다. 아, 그게 증거가 되나? 그러니까 저 오늘 사실 저녁에 술 약속인데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술 취한 아. 다음에 자동문 앞에 타이밍 맞출 수 있나 없나. 제가 봤을 본인은 때는. 모르죠. 본인은 맞췄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이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술 많이 취하면 자동문 앞에 들어가다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변호인은 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네. 이 변호인의 CCTV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네. 검찰 입장에서도 이창명 씨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굉장히 많이 보도된 게그뭐 술병을 이렇게 술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검찰이 야, 저기 봐. 저기 술 얼마나 많이 근데 들어갔냐. 그걸 이창명 씨가 먹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없어요. 안에 그 다른 술 분도 마실 때 이거 한 있었으니까. 걸 찍은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위드마크 공시라고 나중에 한참 예. 시간 지난 다음에 그뭐 몸무게랑 이렇게 가 추정하잖아요. 추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네.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원에서 아. 굉장히 유죄진 거로 쓰이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음주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음주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저 이창명 씨가 좀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왜냐면 또 이창명 네. 씨가 실제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예, 뭐 그렇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입증이 쉽지 않아서 음주운전으로 무죄가 나올 건데 그런데 그 이창명 씨 변호인이 주장한 그 증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아, 그러네. 납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사고 후 현장 이탈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고 후에 우리가 보면서 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창명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고 미조치란 게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거를 처벌하는 건데 우린 차가 그렇죠. 인도 위로 올라갔어. 그 인도 위에 올라갔으니까 교통 흐름과 상관없지 않겠니? 밤에는 사람도 안 다니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음주를 피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치료받으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음주는 아니고 사고 미조치도 이게 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이창명 씨의 주장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사고 미조치는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같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까지 해주셨고. 자, 이창명 씨는 이제 어제 4차 공판 이후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현재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 출발 드림팀을 계속해서 오래 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종영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송 수입도 아예 없는 상태이고 또 음주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행사라든지 그래서 일거리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생계가 좀 어렵다고 전해졌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 재판 현장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변호인이 일체 다른 방송 활동을 못하고 있다,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판 후에 취재진들과 이창명 씨가 함께 만나는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창명 씨는 좀 생활이 어렵다,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하면서, 또이 생계 유지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렵다, 하지만 아버지이기에 참고 있다, 버텨야 한다라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 23일 5차 공판이 이어질 네. 예정입니다. 정말 그 이창명 씨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래요. 또한 달이나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 자체가 텀이 좀 있는 거고. 기네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음주는 무죄, 그리고 이제 사고 미처는 유죄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창명 씨를 비롯한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공인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생기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질질 끌면 끌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자숙의 기간도 짧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게 끌면 끌수록 남는 건 상처뿐이 없다는 점을 제가 좀꼭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빠르게 대처한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저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